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로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오늘 그 1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21세기 초반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이슬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실제 그 사회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여성을 위한 일을 했다는 분들이 정작 알고 보니 그 성범죄자였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왔었던 일을 보아 그럴 리 없다라고 마무리를 한다든지, 또는 학력을 위조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차별화된 불법적인 상황으로 권력을 이용해서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학력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 라고 감사한다든지, 또는 수십억 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마무리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가장 우리 국민한테 민감한 그 군복무와 관련해서 군무이탈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될수 없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해명들에 대해서 우리 편이니까 그거는 문제될 거 없다라고 감사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건한건 양보하는 것이 결국은 온 국민의 전신이 젖어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오형식 3구역의 3유형 헤어프 동사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또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SVT 5OC 구조가 오형식이라는 것은 이제 귀에 따갑게 들었는데요. 3구역에서 3유형, 즉 3구역은 OC가 준동사로 이루어진 거고, 3구역의 3유형은 VT가 일반 동사로 이루어진 그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VT 부분에 help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왔을 때에는 특이한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원래는 이게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일반 동사니까. 그런데 원형부정사도 올수 있다. 그러니까 원형부정사만 오는 게 아니고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 함께 올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석도 물론 이게 돕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동사처럼 하게 하다라고 해도 됩니다. 즉, 일반 동사에서 get 동사도 사역동사처럼 쓰일 수 있었죠. 또는 뭐 되다 이런 형태의 비동사처럼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는데요. help도 역시 마찬가지로 돕다 뿐만이 아니고 사역동사처럼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D, interest of the work. 그 일에 대한 흥미가. of the work가 뒤에서 interest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고 이제 명사죠. 그 일에 대한 지적인 또는 이제 그 상황적인 어떤 흥미로움이 helped,
하게 했다. 미, 내가, 역시 오형식 목적어이기 때문에, 종속절의 주어처럼, 내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로 했죠. 해서, to forget, 잊을 수 있게, 뭐를 잊을 수 있게? My homesickness, 나의 향수병을 잊을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 to forget가 to 부정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조를 한 번 더 보면 이걸 V라고 할 때 my homesickness가 바로 V의 이 forget의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He, 그는 help, 하게 했다 또는 돕다라고 해도 상관없죠. 예. Her, 그녀가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게, hard는 부사죠. 그 study가 study 원형, 즉 to study가 아니고 study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도 5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5C죠. 여기는 5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10개의 문장을 단어를 살펴봐 주시고요. And we dreamed. 지금 이제 이 그 장면의 배경은 일단 파라오가 이제 꿈을 꿨죠.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딱 2년 되는 시점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이상한 꿈이라서 파라오가 마음의 진정을 못하고 즉각적으로 날이 밝자마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렀어요. 해서 이제 꿈을 얘기했는데 누구도 클리어하게 설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하게 된 거죠. 2년 전에 이제 감옥에 갔었을 때 시위대장의 법정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과 이제 이미 처형된 빵 맡은 관원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dreamed. 꿈을 꿨었습니다. A dream. 한 꿈을 in one night. 같은 날 밤에. I and he. 이 위가 바로 나와 그 교수형 당한 빵 맡은 관원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는 dreamed. 그때 꿈을 꿨는데 어떻게 꿨느냐면 이치맨 각각 꿈을 꿨다.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his dream. 그러니까 뭐뭇에 따라서 the interpretation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of his dream 각각의 꿈을 꿨다. 그때 대열은 이제 유도부사니까 해석을 안 해도 되고요. was 있었는데 요 대열은 거기에라는 장소 부사예요. 그러니까 감옥이란 뜻이죠. 요 대열을 하고는 다르죠. 예, with us 우리와 함께 young man 젊은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게 주어예요. 근데 요 young man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헤브류, 히브리 사람이었죠. 이거 동격관계이고요. 역시 servant to the captain of the guard 그러니까 시위대장의 그 종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다 동격 and we told 이제 일단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요. 그때 우리가 told him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 그리고 그러니까 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he 그가 interpreted
꿈 해몽을 해줬습니다. To us, 우리들에게 our dreams, 우리들의 꿈을. 아, 이게 그 목적어죠. 예. To each man, 각각한테, 우리들 두 사람 각각한테 해줬다는 거죠. According to his dream. 여기서 his dream은 우리 각각을 뜻하는 거죠. 예, 각각의 꿈에 대해서. 이 각각의 꿈은 뭐냐면 그 각각이 그 각각한테 interpret 그 해몽을 해준 바로 그꿈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구조상으로는 he did interpret가 형용사절로 his dream을 꾸며주는 구조예요. 그러나 실제 이제 그 문장 해석은 그의 꿈에 따라서 그가 각각 그꿈 해몽을 해주었다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그 일이 일어났어요. As 뭐뭐처럼 그가 interpreted 꿈 해몽을 한 것처럼 to us 우리들에게 바로 이그 일이 was 있었어요. me 나에게 잠깐 나를 he 여기서 he는 파라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특이하게 지금 문장을 썼죠. he 리스토어드 복직시켰어요. 누구를? 여기 요 미, 나를. 이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잡아당겨 놓은 거죠. onto my office 제 직책에. 그리고 힘 그를 요게 목적어죠. 요건 누구예요? 예, 빵마트 관원이죠. he 이거 파라오죠. hanged 교수형에 취했습니다. 문장이 좀 독특하다는 것을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파라오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파라오가 세느 전령을 보낸 거죠. 그리고 코우드 불렀어요. 누구를? 조세프를. 그 조세프를 왕이 부르자 데이 그 이제 시종들이 브로트 데리고 왔습니다. 힘 그를 조세프를 헤이스틸리 바쁘게 급히 out of the dungeon 감옥 바깥으로 그리고 he 그는 shaved 면도를 했어요. himself 자신이 그리고 여기 he가 생략돼 있죠. 예, changed 갈아입었어요. his raiment 의복을 그리고 여기 he가 생략돼 있죠. 갔어요. into 좀 coming 갔어요. onto 파라오 그 이집트 왕 앞에. 그러자 파라오 그 왕이 said 얘기했습니다. onto 조세프에게 아이 내가 have dreamed 꿈을 꾸었다. dream 한 꿈을 그리고 dear 유도부사기 때문에 일단 해석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요. is, is가 있었단데 여기 난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주어죠. 요 난을 이제 뒤에서 대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주어가 현재 생략되어 있는 상태고요. 큰 interpret 해몽해줄 그것을 해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지금 현재 없다. 그리고 아이 나는 have heard 들었다. say 요 say가 그 동사가 아니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너에 대한 말,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것은 이제 밀고 나가면서 해석을 하니까 이 데트가
이 소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네가 couldn't understand 이해한다고 드림 꿈을 to interpret 그것을 요 interpret를 이제 그 동사로 본다면 이게 to 부정사니까 it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꿈이죠. 꿈을 해몽하는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제 조세프에게 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조세프가 answered 대답했어요. 파라오 왕에게 그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뭐예요? 인터프리트 하는 거죠. is 이다. 근데 요 나시 붙었으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인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 가드 하나님께서 쉐어 기부 주실 것이다. 파라오 왕에게 아이오죠. 예, 언 앤서 오브 피스 평화로운 그 대답을 해서 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nswer이 그 명사일 때 of peace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And 그러자 파라오 그 왕이 said 대답했어요. unto 조세프에게 in my dream 내 꿈속에서 behold 보니 아이 내가 stood upon the bank 서 있었어요. 어디에 그 뚝 위에 어디 뚝이냐 of the river 그 나일강 두 개 강 두 개 내가 서 있었다. 그리고 behold 보니 대월 유두부사니까 해석 안 하겠죠. 예, come up 올라왔다 out of the river 그 나일강 밖으로 seven kind 이게 주어죠. 예, 일곱 마리 소들이. 근데 이 일곱 마리 소들에 대한 설명이 뒤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flat placed 아주 그 살지고 and well favored 보기에 좋은. 그런데 그러자 그들이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보았을 때 그들이 fed 풀을 뜯고 있었어요. You know 미도 그 목초지에서 and 그리고 비오도 또 보니 그 이제 살찐 황소들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것을 연달아서 또 보니까 세븐 아덜 카인 일곱 마리의 다른 소들이 came up 올라왔어요. After them 그들을 뒤이어서 근데 이 뒤이어 올라온 소들은 poor and very favored 아주 그 빼짝 말랐고 대단히 허약하게 병약하게 생겼고 and lean fleshed 아주 그 깡마른 그러한 소들이 일곱 마리가 역시 강에서 강둑으로 올라왔다. Such as 뭐뭐처럼 아이 내가 never saw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in all the land of Egypt 이집트 온 땅을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for badness 정말로 처참한 몰골로 된 그 소들이 일곱 마리가 올라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린 그 빼짝 마르고 the ear of herald 아주 병약하게 생긴 그 카인 요게 지금 단수로 쓰여 있는 게 조금 재미있죠. 예, 어쨌든 그 소들이 did it up
이거는 이제 이트를 강조하는 강조의 조동사로 쓰인 거죠. 먹어치웠어요. The first seven fat kine. 그 첫 번째 본 일곱 마리의 아주 통한 저기 소들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 뒤에 깡마른 소들이. 그리고 when 그때 they 그 깡마른 소들이 had eaten 먹고 난뒤 them of 그러니까 요 eat의 of이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들을 요걸 지우고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요 그들은 살진 소들이죠. 그 살진 소들을 깡마른 소들이 다 먹은 뒤에 보니 그것은 그러니까 요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보시죠. 예, could not 할 수가 없었어요. be known 알 수가 없었는데 뭐를 알수 없었느냐? 요그 that가 요 it하고 같은 말이죠. 예, 그 실제로는 얘가 이제 주어고 얘는 이그 노운의 목적어죠. 노운의 목적으로 이제 쓰였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죠. 그들이 had eaten 먹어치웠다는 것, them 그들을 먹어치웠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they 그들이 했었다. 어떤 거였었냐면 스티어 여전히 이어 병약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그 엄청나게 개걸스럽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서지 말고 여기 패벌드까지 이어 패벌드 그러니까 아주 그 병약한 몰골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난 뒤에도 as 뭐뭐처럼 at the 뭐뭐 할때 at the beginning 그 처음 그러니까 먹기 전 상태하고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 자기보다 더잘그 자란 소 일곱 마리를 각자 한 마리씩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일곱 마리 허약한 소들이 일곱 마리 아주 그 살진 소들을 잡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큰 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초기에 잡아먹기 전처럼 허약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나는 왕이죠. awoke 꿈을 깨었다,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so 보았다 in my dream 내 꿈속에서 비호우드 보니 세븐 이얼스 일곱 개의 순이 came up 솟아 올라왔어요. in one stalk 줄기 하나에서. 근데 요 순이 어땠느냐면 후엔 그 아주 꽉 차고 좋은 풍성한 그러한 이제 순이 일곱 개가 줄기 하나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또 보니 세븐 이얼스 일곱 개의 순이 위더드 이 순들은 어떻었냐면 시들고 가늘고 그리고 블레스티드 바람에 삐쩍 말른 그러니까 위드 디 이스트 윈드 동풍에 삐쩍 말른 그러한 순이 스프롱 스프링의 과거형이죠. 예, 그 싹이 올라왔어요. sprung up까지 after them 그들 뒤를 이어서 and 그리고 더 thin ears 그 아주 가느다란 미약한 순들이 devoured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더 seven good ears 그 일곱 개의 아주 튼실한 순들을 그리고 나는 told 이제 지금까지 꿈 얘기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꿈 얘기가 끝났죠. 그리고 나는 왕이 told 얘기했어요. this 이것들을
꿈들을이라는 거죠. 예, on to the magicians, 그 술객들에게. 그러나 there was 있었단데 여기 난이니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주어죠. That 그 이 난이 어떤 난이냐면 형용사철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고요. Could declare 그 얘기를 해줄 이 그것에 대해서 to me 나에게 그 소상하게 얘기해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조세프가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듣고 나더니 말했어요. unto 파라오 왕에게 the dream of 파라오 그 꿈 여기도 지금 그 단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꿈이 두 번 꾼 거잖아요. 그 꿈 두 개의 원래는 근데 지금 단수로 쓰인 거 어쨌든 이해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is one 같은 겁니다. 그 두 개의 꿈은 같은 겁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has showed 보여주셨습니다. 완료형이죠. 예, 그 파라오 파라오에게 아이오죠. 예, what 여기서부터 이 두까지 끝까지가 do로 명사예요.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he 그가 하나님께서 is about 뭐뭐 할 것에 대해서 근데 뭐뭐 할 것이 뭐냐면 여기 to do 하려고 하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두를 이제 명사로 자 동사로 할 때 이 서술어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미리 지금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조세프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15verses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잡한 문장, 그러니까 문장을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를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명사구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5형식 3구역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얘기가 앞으로는 이제 문장 전체 어떤 문장이 나오든 일단 구조를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의 기본적인 틀뿐만이 아니고 종속절 그리고 to 부정사,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 동명사,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 이러한 준 동사들이 그 취하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도 모두 구조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